샌디에고 브이로그 그 두 번째 이야기. 단호 언니들이 샌디에고로 간 진짜 이유? 피트니스 박람회 3일 동안 단호 언니들은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수업들을 들었어요. 골반 균형을 맞춰주는 여성 파트너 운동? 또 유명한 트레이너들의 트레이닝 방법론들. 이 와중에 최대 언니 피지컬은 정말 와 대단해요. 아,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트니스 유튜버 캐시호 언니의 수업도 들을 수 있었어요. 목소리서부터 진짜 상큼 발랄함이 느껴지죠? 저명한 교수님들의 피트니스 관련 강연도 들으면서 단호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끝나지 않는 예습 복습 시간. 각자 듣고 온 강의 내용을 공유하고 정리했어요. 힘이 좀 밸런스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상체를 숙이는 이 힙 힌지를 먼저 오 와우 이렇게 들어올리는 걸 시켜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척추 그 생김새 그대로 한번 쳐줘서 고개를 맞추는 게 드는 그 원래 그냥 뽑으라는 게 사실은 이번 피트니스 박람회에서 우리가 배운 식단 관리, 체형 관리, 운동, 다이어트 관련된 정말 주옥 같은 정보들은 잘 정리해서 단호 TV를 통해서 또 마이단호 커리큘럼을 통해서 올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단호 언니들이 힘내볼게요. 그렇게 샌디에고의 학구열 불타는 밤이 지나고 어디 여기 있어? 지금 엑스포에 갑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엑스포장에 왔어요. 제가 첫날에 여기를 왔었는데 너무 추워서 여기가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 입고 다시 돌아왔어요. 오, 저거구나. 봤어요? 되게 많이 있죠? 여기도 다른 박람회들이랑 비슷하게 음식 코너는 시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닐라 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다. 베니코치님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 연어를 드디어 먹으러 왔어요. Alright, it's ready to eat. It's all natural. Alright, are you ready? You ready to supercharge your body? You ready to get hooked? Ready? Let's get you going. It's so moist. It's so juicy. And it's so good for you. Are you ready? Wow. Are you ready to supercharge your body? 진짜 촉촉하다. 진짜. 전 이 연어 샐러드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건 바나나로 만든 간식. 근데 약간 바나나의 그 꼬름한 맛이 있어서 맛이 약간은 좀 그랬어요. 맛있는 다이어트 간식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신기하고 재밌는 엑스포 구경도 여기서 끝! 마지막으로 팀원들 줄 선물 사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한국 가요. 나 떨려요.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걸 또 캐치하는 세대 언니. 이번 샌디에고 출장은 단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열심히 배워온 것들 앞으로 단호블리들과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 정보, 건강한 지식으로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건강한 다이어트, 내 몸을 사랑하는 다이어트, 단호와 함께해요. 안녕!